장관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부대 의견, 지금 공직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부대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좀 불용되거나 뭐 이런 건 봐도 예. 어디 출자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이 저 예산 눈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백원국 차관님. 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부대 의견 예. 실현 가능합니까? 일단 저 뭐 출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어서 차지하더라도 그 노선의 변화가 없는이라고 단정한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하남시 구간에 그 접속 구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지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양평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 논의가 지금 아직 안 돼서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 노선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단정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네. 이 부대 의견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 답을. 예, 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쭉 지켜봤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하자는 취지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설계비 정부안에 편성된 설계비 62억 정부안 원안대로 가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거는 굳이 삭감을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이런 부대 조건을 대는 거예요. 나는 뭐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정쟁화하고 단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깔끔하게 정부안대로 예산을 주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못한다. 단, 반발을 무마해보기 위해서 마치 해주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게 이 부대 의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몇 분 더 계시죠? 그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관님도 그렇고 우리 차관님도 그렇고 작년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편성된 취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있는 것이 장관님은 그러니까 출발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노선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 노선을 전부 다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만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전공법으로 해가지고 말씀대로 노선을 새로 그려가지고 쟁점 있는 부분 포함을 해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다. 두 번째, 그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일부 태운 것은 어차피 지역 주민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담은 거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전혀 조치를 안 취했고 설령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의미의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쟁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금년에 담아놓은 예산을 도로공사에 출자를 해서 의사결정이 하는 시점에 그거를 활용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 외에 지금 제안하는 것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의원 계세요? 우선 박영갑 의원님 먼저.